그러니까 네. 내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영호가? 아 컴프레셔 때문에 하나도 안 들렸는데요. 아 진짜 영호 내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 네 과장님 말씀은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공구 브라더스 검색한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란 말씀입니다. 야 정확하다. 네. 이번 잘 들리네. 네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공급을받았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현존 나와있는 컴프레셔 중에서 가장 조용한 저소음 컴프레셔를 한번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계양 18V 혹은 20V 맥스 전압을 가진 전동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 평소에 좀 조용한 충전 컴프레셔를 찾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 오늘도 저희 채널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국내 계양전기 브랜드에서 출시한 제품이고요. 모델은 KLC-F20V Z라는 모델로 출시를 하였습니다. 계양 18V 혹은 20V 맥스 배터리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충전 컴프레셔로 출시를 했고요. 브러시리스 모터 방식이고요. 올이 들어가지 않는 오일리스 타입입니다. 400W의 소비 전력을 가지고 무게는 15kg 정도 나갑니다. 에어 생산량은 분당 45L, 사용 압력은 8바, 탱크 용량은 6L, 크기는 375, 350, 330입니다. 우선 지금 제품을 봤을 때 디자인이나 외관이 너무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계양 전동공구 H 시리즈와 색깔 배합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고요. 기존 계양 전동공구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사용해 볼 만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품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특징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컴프레셔와 비교를 하더라도 가장 조용한 소음을 가진다입니다. 지금 60dB이라는 정말 낮은 소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따가 제가 직접 작동을 시켜서 기존에 나와 있었던 타 브랜드의 컴프레셔와 소음 비교를 한번 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배터리를 끼우는 타입이 두 군데나 있어서 무조건 두 개를 장착해서 36V로 써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두 개를 장착하더라도 작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장착하더라도 작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정말 소비자의 니즈를 잘 파악했다고 생각했는 부분이 지금 계양 충전 컴프레셔의 경우 병렬 구조로 나와서 배터리 하나만 장착하더라도 정확하게 자기 성능을 내고 여기서 추가로 하나를 더 꽂아서 배터리를 두 개를 장착해서 사용하게 될 경우 사용 시간이 두 배로 늘어나는 효과를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전동공구를 사용하시다가 배터리를 두 개나 장착해서 사용이 된다고 하면은 조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배터리를 하나만 끼워서도 사용이 가능 하고 혹은 내가 배터리에 여유가 있으면 이렇게 두 개를 꽂아서 사용 시간을 배로 늘려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괜찮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세 번째는 컴프레셔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자주 사용하시는 경우 물을 자주 빼줘야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아래쪽을 한번 보시면 지금 물을 빼줄 수 있는 이 드레인 밸브 자체가 손으로도 쉽게 뺄 수 있도록 레버가 달려 있어서 굳이 공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쉽게 물을 뺄 수 있다는 구조로 나왔다는 거거든요. 계양 전동공구가 이렇게 지금 H 시리즈 전동공구를 출시하고 나서 성능과 이런 것들은 너무나도 괜찮은데 이 지금 배터리로 할 수 있는 베어툴 제품군들이 적은 부분이 항상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 컴프레셔가 나왔다라는 거는 계양 유저분들한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일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컴프레셔를 가지고 직접 한번 사용을 하면서 소음이라든가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지 같이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죠. 자 일단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이 지금 제품의 뒤쪽을 돌리면 이렇게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배터리를 하나만 장착을 해도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두 개를 장착하게 될 경우에 사용 시간은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배터리를 장착하고 나서 기계 지금 측면에 스위치를 올리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작동이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기본 압력의 경우 8바로 세팅이 되어 있지만 지금 위쪽에 압력 밸브를 조절해서 6바에서 8바까지 내가 원하는 압력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 하나를 장착했을 때나 두 개를 장착했을 때나 공기를 채우는 속도나 스펙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배터리를 두 개 장착하게 될 경우 한 개를 장착했을 때보다 사용 시간이 두 배 늘어나게 되는데요. 지금 완충된 20V 맥스의 5.0 배터리를 하나만 장착했을 때
경우 이렇게 꼬맹이 타카라고 하죠. 1022 그리고 422 F30 630 요 타카들의 기준 800회의 연속 작업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CT64나 DT64 같은 이 대타카의 경우는 400발 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완충된 배터리 20V 맥스의 5.0A 배터리를 두 개 장착하게 될 경우 일반 꼬맹이 타카의 경우 1600발을 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대타카의 경우 800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펙을 봤을 때 타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스펙이었고요. 이 지금 훅기나 스프레이건을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스펙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에어건을 연결해서 바람을 한번 불어도 내보고요. 그리고 꼬맹이 타카, 대타카를 연결해서 직접 타카도 한번 쏘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압력을 제가 일부러 바람을 다 비워놔서 0에 가 있습니다. 0에. 지금 통 안에 공기를 다 비운 상태고요. 여기서 배터리를 두 개를 장착했고 측면에 카플러는 원터치입니다. 그래서 누르기만 누르면 저절로 장착이 되는 방식이고 여기서 전원을 켜면 야, 소리 진짜 조용하다. 일단은 이렇게 지금 압력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감독님 요거 한번 잡아주세요. 자, 일단은 지금 7바를 향해서 가고 있고 8바에 왔고 네, 이제 멈췄습니다. 자, 일단 에어건을 한번 쏴보겠습니다. 에어건을 풀로 당겼을 때 이 밖으로 내보내는 공기보다 차는 속도가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압력이 지금 미세하게 계속 조금씩 떨어지게 되는 방식이고요. 자, 다음은 제가 422 타카를 연결을 했고요. 지금 작동을 시킨 상태에서 컴프레셔를 바로 연속으로 작업을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공포 작동하기 시작했고요. 자, 이렇게 전부 다 너무 쉽게 뭐 422 정도야 뭐 충분히 작업이 잘 되는 모습이고요. 자, 이번에는 CT64의 DT64핀 64mm 가장 긴 핀을 제가 지금 박아놨고요. 나무에다가 한번 쌓아보겠습니다. 콤프는 작동을 시켜놓은 상태고 바로 한번 박아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일단 지금 단발입니다. 자, 지금 길이가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 64mm 연발 갑니다. 콤프 돌기 시작했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혼자서 대타카를 사용하기에는 충분한 스펙인 것 같거든요. 지금 너무나도 쉽게 다 뚫고 지나갔고요. 오발이 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압이 충분하게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CT64에 DT64 64mm 굵은 핀을 박더라도 나가는 게 없었는데 조금만 더 자세히 한번 보여지게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일부러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방향을 돌렸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아래쪽으로 오게 해서 자, 이렇게 연발로 작업을 하더라도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요 정도만 대준다면 혼자서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대타카든 일반 꼬맹이 타카든 할 것 없이 혼자서 쓰기에는 충분한 스펙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시원하게 잘 박혔거든요. 사용해 봤을 때 요 정도의 느낌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개항에서 새롭게 출시한 충전 컴프레셔를 직접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이렇게 꼬맹이 타카를 작업했었을 때는 너무나도 손쉽게 작업이 잘 되었었고요. 일부러 제가 힘을 많이 받는 CT64 기계에 DT64 핀으로 이렇게 긴 못을 박아 보더라도 연발로 작업이 오발 없이 다 잘 밀어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소음이 정말 조용했습니다. 지금 기존에 나와 있던 충전 컴프레셔 어느 제품과 비교를 해 보더라도 가장 조용한 스펙이었고 이 정도면은 하나를 휴대하면서 일반 타카든 대타카까지 모두 작업이 가능하니까 충분히 사용할 만한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지금 제품 금액의 경우 배터리를 포함하지 않은 배어툴 기준 20만원 중후반 선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웠던 부분은 이 제품으로 훅기나 스프레이건 작업은 역부족입니다. 혹시나 이 제품을 보실 때 나는 지금 스프레이 작업이 많아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았고요. 그리고 지금 개항에서 이렇게 많은 전동공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지금 개항 전동공구가 모든 게 전부 다 국내에서 제조되고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개발되고 제품군들이 늘어나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만 지금 이렇게 무선 콤프를 시작으로 해서 개항 전동공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베어툴 제품군들도 앞으로는 많이 나올 거라고 하거든요. 제가 개항 제품을 항상 판매를 하건 소개를 하건 할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이 지금 배터리로 할 수 있는 베어툴 제품군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많은 제품군들이 나오고
있는 게 오늘을 리뷰하는 내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국내 전동 공구 브랜드가 몇 개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노력해서 제품군들이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반가웠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지금 계양 20V 맥스, 계양 18V 제품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께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평소에 조용한 충전 컨버터를 찾으시는 분들에게도 이 제품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앞으로도 계양 전동 공구에서 더 많은 제품들이 나오길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양 화이팅!